Hello, my students. 우리 명사 마스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No. 1 TPR 1 클래스 친구들, 명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에는 교재 5페이지를 펴고 선생님의 영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페이지 수는 여기에 있어요. 5쪽. 페이지 No. 5. 5쪽을 펴고 같이 영상을 봐주세요. 5쪽은 너희들이 과제로 하게 될 건데 선생님이랑 문제를 읽어보고 예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본 후에 스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look at the question D. Let's read the question together. 시작. Look and write the words. Look, 보고, and write, 쓰세요. 무엇을? The words. 단어를, look and write the words. 보고 쓰세요, 단어를. 그러면 example answer부터 볼까요? Number 1은 house래요. 왜? Find the number 1 in the picture. Here it is. What is this? This is a house. So write house. 1번에 house를 쓴 거예요. 그러면 number 2 볼 거예요. Find number 2 in the picture. Number 2. Here it is. What is this? It starts with D. 대답해 보세요. What is this? This is a door. Then, how do you spell door? It starts with D. Door. D-O-O-R. So 이번에는 D-O-O-R, door를 쓰면 되겠네요. 자, 3번. Find number 3 in the picture. Where is number 3? Here it is. What is this? This is a... 대답했죠? This is a car. How do you spell car? It starts with C. C, A, R, car. 그래서 3번에는 car를 썼어요. 나머지 문제는 과제로 해보고, 우리 look at the question E, number E를 보세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Circle the old word.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odd. 무슨 뜻일까요? odd. 일단 circle은 너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동그라미 하래. 무엇에? The odd word. 이상한 단어의 동그라미를 하래요. 무슨 뜻일까? 1번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1번을 보면 table, cat, chair이 나왔는데 table과 chair은 사물이에요. 사물은 영어로 우리 배웠으니까 같이 대답. 이구동성으로 시작. things. 사물이니까 things. 근데 cat은 뭐예요? animals. 그러면 cat이 1번에 어울리지 않는 odd word가 되겠네요. Do you understand? 이해를 했나요? 그러면 number 2를 봅시다. number 2. number 2. 같이 읽자. 시작. boy, man, bag. 여기서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찾아보세요. Find the odd word in number 2. 모두 찾았죠? boy와 man은 사람들이니까 영어로 people. 근데 bag는 가방이죠. 가방은 어디에 속할까요? 사물이니까 영어로 things. 그러면 bag만 어울리지 않는 odd word가 되니까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그래서 2번의 정답은 bag가 됐네요. bag. 이거는 지우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이 과제로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고유명사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 명사 앞에 무엇이 붙었어요? 명사 앞에 고유가 붙었는데 고유는 무엇일까? 국어 시간에 듣네요. 고유한 것이다. 고유.
고유 명사라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명사를 고유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도 고유 명사야. 왜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명사를 고유 명사라고 하는데, 우리 고유 명사를 쓸 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것이니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바로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쓰는 거야.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명사인 고유 명사는 눈에 확 띌 수 있게 항상 대문자로 쓴다가 우리 정해진 약속이에요. 그럼 고유 명사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사람과 동물의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선생님, 근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이름은 고유명사인 것이에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인 것은 아니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을. 자, 여기 샘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샘부터 시작. 샘, 샌디, 벨라, 맥스. 자, 이렇게 사람과 동물의 이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고유명사이므로 항상 어떻게 썼어요? 첫 시작을 대문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약속.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친구들 이거 읽을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Number one, Mr. Smith. Mr.는 모든 성인 남자한테 써요. Mr. 근데 Mr.로 시작하면은 남자인 거야. 자, 두 번째 볼 거예요. 자, 이것은 Mrs.라고 읽어요. Mrs. Mrs.는 결혼한 여자에게만 써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자, 세 번째는 Miss Smith라고 읽는데, Miss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한테만 쓰는데, 근데 최근에는요 Mrs와 Miss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두 Miss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Mr는 남자에게, 미스는 여자에게 쓰면 되고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두 번째, 나라나 도시나 강, 산, 바다 등 특정한 장소의 이름도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특정한 장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명사를 네 글자. 대답했죠? 고유명사라고 한다. 고유명사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France.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프랑스에 가본 친구들이 있나요? 그 다음 여기 읽어볼 거예요. 시작! New York. New York. 역시 도시의 이름이므로 대문자를 써주었어요. 그 다음, 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MT라고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을까?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줄게요. 맞춘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Mount Everest라고 읽어요. Mount, 산. 그래서 이거 Mount Everest라고 읽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세 번째, 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5초를 기다릴게요. 읽었나요? Thames River 이렇게 읽어요. 다음, 자, 이번에도 먼저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5초 기다릴게요.
이것은 East Sea라고 있는데 East는 동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East Sea 하면 동해 이렇게 고유명사인 나라, 도시, 강, 산, 바다 등 특정한 장소의 이름은 항상 고유명사이므로 대문자로 시작한다가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question A. 다음 중 고유명사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고유명사의 동그라미. 고유명사가 하나 있어요. 찾았나요? 어디 있어요? 맞았어요. Mary. Mary는 사람의 이름이죠. Mary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이름이 같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Mary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이므로 고유명사이고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쓰이죠. Number two 볼 거예요. 자, 고유명사 하나를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나라 이름이 나왔는데 나라 이름 찾았어요? 정답은 India. 인디아는 인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question B를 볼게요. 다음 중 올바른 명사에 틱 표시를 해보세요. 1, 2번을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10초를 기다릴게요. 올바른 명사를 찾아보세요. 타임스 업. 자, 맞춰볼까요? Number one. He is, he, 그는 is, 이다. 무엇인데요? 그는 Mr. Jones인데, 자, Mr. Jones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고유명사이니까 Number one이 맞아요? Number two가 맞아요? 정답은 Number two. 자, 그럼 2번 읽어볼 거예요. His baby is, his baby, 그의 아가는 이다. 무엇인데? Jason이에요. Jason도 고유명사니까 이것으로 시작한다. 정답은 대문자. 그러면 1, 2번 중에서 1번이 정답이겠죠? 자, 나머지 문제들도 과제로 해보세요. 우리 A도 과제로 해볼 건데 선생님이랑 1, 2번은 같이 풀고 나머지 문제는 스스로 해볼 거예요. 자,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이 되도록 연결하세요. 1, 2번을 지금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5초를 기다릴 테니까 한번 1, 2번만 읽어보세요. 자, 정답을 맞춰볼까요? This is my cat. 이것은 나의 고양이인데 어디에 연결하면 될까요? 고양이의 이름을 찾으면 되겠죠? This is my cat, Bella. 이것은 나의 고양이 벨라야. Number two 읽어보면 Miss Bell is, 자, look at the picture. 이 그림을 보면 Miss Bell은 누구일까요? Miss Bell is my teacher.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고유명사에 대한 개념까지 배워봤는데 A까지만 과제로 해보세요. B, 잘못된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데이 3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공부해 주어서 고마워요.